아닌가? 어. 와. 으아. 으아. 으야. 으야. 우와. 성으로 들어갔네? 그리고 난 차에 타고 일하러 갔어. 하지만 전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요.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내가 가르쳐줄게. 밧줄만 끌어당기면 돼. 차를 밀어도 되고. 일은 어떻게 하고요? 아휴, 그냥 이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지치고 화난 모습으로 돌아오면 돼. 아빠 놀이 하나 보다. 뭐 매일 차를 밀고 일하러 가야 한다면 화가 나서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당신에게 어차피 다 똑같다면 전 굳이 일을 하지는 않겠어요. 오, 내가 끌고 다닐 수 있네요. 바깥으로 못 나가요? 너무 세게 밀지만 마세요.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가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녀에게 칼이 있어요! 넌 정말 멍청하구나. 그녀가 우리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아이고! 안 돼! 된 것 같아? 저 죽을 뻔했어요! 정말 무서웠어. 왜 그녀는 늘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들은 계속 말다툼만 해. 벽 너머까지 목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는 내게 선물을 사줘. 하지만 난 손도 대지 않아. 그가 당신에게 차도 가져다 준 건가요? 아니야, 정원에서 찾았어. 낙엽 아래 묻혀 있었지. 누구 거였는지 모르겠네. 무서워요. 부담이 좀 덜한 일을 하면 안 될까요? 그건 뭐야. 정말 부담이 덜한 일이로군. 방이 바뀌었어요. 이젠 좀 덜 감옥 같네. 하지만 그가 날 매수할 순 없을걸? 차 좀 더 마실래, 토끼씨? 아, 그래요. 당신만 괜찮으시면요. 아니, 왜 이렇게 계속 흘려? 아니, 세상에서 뚝뚝 흐르잖아! 오늘은 당신 차가 정말 맛있네요. 비밀이 뭔가요, 엘리자베스 양? 이런, 비밀 같은 건 없어. 그냥 작은 사랑 한 방울을 더했을 뿐이야. 그리고 어제 애벌레가 주전자에 기어들어갔었지. 아직도 안에 있는 것 같아. 이건 정말 굉장하네요. 귀족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숟가락이 없다는 얘기요. 귀족 가문엔 숟가락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숟가락 없이 케이크는 어떻게 먹을까요? 그냥 손으로 먹나? 손이요? 갑자기 급발진이야. 실례할게요. 우린 지저분한 폭도가 아니라고요.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야?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저 소리 들었어? 다락에서 뭔가 떨어졌어. 도전과제 달성. 여기 우린 다 미쳤어. 낡은 전축이야. 놀랍게도 아직 작동하는데? 이 안엔 작은 놈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음악을 연주하죠. 한 대 때려서 겁을 좀 주세요. 녀석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싶어요. 토끼가 점점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벽 너머까지 들려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게 해체되어 영원한 열정을 볼 때를 빼라고 했을 거. 뭐라고? 네? 안 켜진다.
체스 테이블이에요. 말몇 개가 단추로 바뀌어 있네요. 문이 잠겨 있군. 누가 연주하는 건 들어본 적 없는데. 전 북을 칠 수 있어요. 북의 좋은 점은 뭐든 두드리면 북이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마저도요. 채만 좀 크면 되죠. 아, 참고로 이거 토끼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혼자 노는 겁니다. 혼자. 여자아이 혼자서 1인 2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가? 올렸다. 이 상자는 뭐죠? 상자를 위로 올라갈 수는 없지. 이렇게 밀어서 위로 올라가질까? 안 닿을 것 같은데. 오, 닿네. 작동시키기. 나 이게 무슨 고양이 꼴인 줄 알았는데 밧줄이야, 지금 보니까. 들었어. 어우.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요? 그냥 누더기가 쌓여 있는 거야. 움직여요! 에? 누더기가 움직인다고? 아니야. 우린 은하계에서 요란한 춤을 추며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는 행성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제 말이 맞는 셈이죠. 움직이고 있다고요. 어, 네 얼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한 번도 본적 없는 장소. 굉장히 무섭군요. 여기에 불을 켤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열어보고. 안 돼. 불 켜. 먼지가 많이 있네요. 그들이 이 위에 그림을 그리지. 정말 멍청한 짓이죠. 그냥 벽에 그리는 편이 더 쉬운데.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가 중요하죠. 제 그림은 보통 분노만 불러일으켜요. 확실히 저 토끼는 정상이 아니야. 그래, 바로 여기에요. 아까 뭐가 떨어졌던 소리가 났던 곳. 어! 오! What the fuck! 깜짝이야. 지금 책상 밑에 숨어있네. 아, 정말 무서웠어. 정말 누군가 저기 갇혀있네? 아이들 얘긴 농담하는 건줄 알았는데. 전 여기서 당신 말고 다른 아이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저기 누가 있어? 아니, 바람 소리일 거예요. 창문이 열리고 뭔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전에는 바람에 집이 통째로 넘어가는 것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카드로 만든 집이었지만 분명히 사실이에요. 아, 이게 지금 자막이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토끼가 하는 말이랑 소녀가 하는 말이랑 이게 약간 혼동이 돼 이게 번역이 된게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토끼가 말한 거죠,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하진. 케이크! 우린 상상 케이크는 지금 바로 먹지 않으면 아마 상해버릴 거예요. 상상 케이크를 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나 할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시겠냐고요. 먼저 상상 밀가루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 다음에 상상 계란이고. 자, 상상 계란을 만들려면 먼저 상상 닭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닭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계란이죠. 하지만 상상력이 없으면 상상 계란을 어디에 소구할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완성했죠. 케이크요. 상상 속에서는 아주 멋져요. 아직 케이크를 먹을 손가락이 없어요. 내가 주방에서 가져올게. 그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 탁자 위에 숟가락이 있을 거야. 그만둬! 맛이 갔어! 왜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는 거야?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저리 가! 꺼지라고 이 괴물아! 어, 야, 나 갑자기 이해가 됐어. 여러분, 얘 유령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어? 헐, 토끼 인형을 던졌어. 빡쳐가지고. 한승질 하는구만. 근데. 어떡하지? 뭐 다시 나갈 수 있겠지? 아, 여기로 내려갈 수 있구나. 아니, 다 둘러보지도 않고 여기 이거 선 타고 여기 성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다른 것도 다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가 아직 오 마녀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그 행동을 보면은 여자아이가 원래 보여선 안 되는 존재인데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딱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한테 씹다가 위로 다 올라가서 시야를 좀 확보합시다.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후드득하고 부러질 것 같은데? 어우! 어우! 깜짝이야! 와! 아, 이렇게 부수는 거구나. 위에서 내가 떨어져가지고, 와. 이게 뭐지? 아, 여기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저주받은 성 안에 뭐가 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네요. 잡고 잡고 수 있는 거지. 뭔가 상호작용은 되는데 뭐 안 되는데? 일단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아이쿠. 어? 열쇠가 이게 막혀있잖아요. 이걸 빼주고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겠지.
떨어지겠죠. 나중에 저걸 주스러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미줄이 참 많구만. 여기 뭐가 있는데? 오우, 고통이 두 개나? 고통 가부 상자? 고통 하나 들어있는데. 촥! 열쇠를 먹었습니다. 또다시 고통 하나? 아이쿠. 핫? 핫? 아, 열쇠가 뭐 엄청 중요한 장소 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진행 루트였네요. 뭐지? 성 안에 사람이 있는. 지금 문에 창문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저 아이를 보고 있거든? 남자는? 근데 막 어떻게 해서든 문을 열려고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어요. 설마 떠밀려서 떨어져? 어, 저 아이가 누구지? 이 남자는 왜 절망하고 있는 걸? 어! 와, 진짜 이거 떡밥 정리 안 하고 개떡같이 끝나기만 해봐라. 진짜 개쌍욕한다. 아직까지는 지금 떡밥만 미친듯이 뿌리고 아직 뭐 스토리가 정리된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플림이 실수로 밀었던 그 아이 아닌가요? 나도 약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성에 있을 이유도 없고 지금 환각으로 보인거잖아 저게. 아까는 직접 만났던 그 아이가 저렇게 성 안에서 환각으로 보인다고? 너무 뜬금없지 않아? 일단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죽은 딸인 것 같죠? 이 남자의 정황상으로는 가장 그게 말이 되는데. 허리 좀 펴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허리 좀 피세요. 척추 굽는다. 아이고, 그러는 나도 허리를 굽히고 있었네. 야, 허리 좀 피고 걸어! 허리 안 아파? 뭔가 이상한데? 반대로 가자. 아, 뭐야! 아이씨. 다시 앞으로 가보자. 궁금하다. 창문의 위치만 계속 옮겨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무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 이야기꾼... 아, 여기가 여기구나. 이야기꾼 뒤쪽이... 다시 위로 올라가... 갈 순 없나요? 와, 나 어떻게 떨어진 거야, 여기? 여기가 여기로구만. 어, 이제 보인다. 뭐 아까부터 계속 펄럭거리고 있던 저 문서를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뭔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씹다가. 뭐라고 써있는 거야? 하나도 안 보여. 어, 사다리가 내려왔다. 어, 이거 나무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치. 어, 이 위쪽에. 어, 어, 어. 어. 보통. 게이드.
여기는 가장 시작 지점에 그 집 위쪽이에요. 뭐야! 집 뒤쪽이 더 있었네? 종이. 가져갈 수 있네요. 어? 뭔가 오는데요? 어이구, 놀래라. 전 그냥 저거 바위 빠지면 쟤 깔려 죽을 거 아니야. 약간 그림자 같은데? 그 맨 처음에 우리 쫓아왔던 가면 그림자. 어? 다시 돌아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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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쉬! 아! 아이씨. 어어어어! 점프 다이어트 꽥. 기다려봐. 지금이야! 이게 고통스러운 건가? 아닌 것 같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켜! 비켜! 이게 뭐야? 뭔가를 먹었어. 막다른 거. 아, 잣댐. 아, 쟤 눈이 없구나! 아, 소리만으로 저렇게 반응하는 거구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위로도 올라가네. 이제 안 들리겠지? 바로 달려오네, 잣댐. 아이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위쪽에도 종이 있네, 지금 보니까. 일단 위로 올려보자.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올리고 이리로 오게 한 다음에 야, 일로 와봐. 그렇지. 아, 됐다. 보내버렸죠? 오케이. 없애고 나서 가야 됐었던 거네. 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먹을 수가 없지. 어? 뭐야, 이 빛은. 이런 게 있었나? 아, 반지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였네. 저걸 뭐라 그러냐, 근데. 몰라, 도르래. 어, 뭐야, 왜 갑자기 또 용사의 이야기로. 이게 총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이후인지, 그리고 이게 왜 연관이 있는 건지를 몰라요. 용사의 이야기? 어떤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퍼즐이 많은 저 아저씨의 이야기. 그치, 용사라고 하기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기사죠, 기사. 어둠의 기사. 이 친구 나쁜 아이입니다. 그림자를 조지고 있기는 한데 이유를 모르겠어. 어어? 방금 뭘 본 거지? 뭐야, 나 이상해!
나 상태가 이상해요. 조금씩 감염되고 있어요. 이거 봐. 어어, 어둠의 힘에 잠식돼가지고 공격이 이상해지고 있어. 와, 이거 내리찍는 거 데미지가 엄청난데? 아이고, 근데 맞았다. 여기 소호자 있는 곳이잖아. Whose souls turned black? Who gave in to their desires? Even they believe. 이제 불의 소호자랑 싸우려고 하는 거야? 고통을 모을 만큼 모았으니까? 아닌가? 어. 와. 으아, 으아, 와, 진짜 가차없다. He needs the pain they harvest and nurture and steal. 저 고통이 뭐라고? 고통이 없으면 쟤도 죽는 거야? 고통을 안 주고 이제 기사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잡혀가지고 고통을 뺏긴 거구나. 하나는 또 좋아? 얘 아직도 살아있어? And even more so, the pain they suffer themselves. 와, 안 죽었어, 기사. 저 고통이 있으면 죽지를 않나 봐. 때려. 호랄로! 여기가 어디야? 아까 왔던 데잖아, 여기. 혹시 돌아가라는 건가? 다시는 반역하지 마라 하면서 다시 살려준 건가? 무섭네. 저 이게 몰입감 하나는, 와,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몰입감은 개쩌는 것 같아요. 이야기꾼한테 얘기 좀 들을까? 폭풍이 다가온다. 마녀는 돌아올 거를 약속했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기사는 이 땅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검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훔쳤다. 다른 영혼 꽃을 훔쳤지.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불과 고통에서 벗어났다. 마녀는 그가 한 일을 보았고 그래서 그를 증오했다. 하지만 마녀만이 기사의 검은 마음에 영혼 꽃을 묶을 수 있었다. 꽃을 막은 방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탁했다. 논쟁을 했다. 위협도 했다. 그녀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마녀는 불에서 태어난 꽃을 증오했다. 그리고 마녀는 기사를 증오했다. 언젠가 그녀도 자기 꽃이 있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증오했다. 기사가 그녀의 고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기사가 다른 꽃을 훔쳐 자기가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불에서 태어난 꽃에 자기 마음을 묶을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하지 않았다. 그녀도 한때 자기 꽃이 있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희망도 남지 않았다. 남은 건 고통뿐이었다. 그녀는 꽃을 볼 때마다 광기를 향해 더 깊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느껴지는가? 폭풍이 다가온다.
마녀는 이 세계를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고 나면 두 사람은 만나리라. 다시 한번. 아, 신선한 고통을 더 가져와라. 50개. 지사는 마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가? 나 마녀가 누군지 정말 너무 궁금해. 지금 나오고 있는 여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의 그 엄마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일까? 알고 보니 토끼 인형이 마녀고? 그럴 수도 있지. 아직 뭐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저 선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이제 탈 수 있잖아요, 이거. 가자. 여기 뭐가 있는 건가? 고른다. 오씨, 깜짝이야. 어, 문이 열렸어요. 고른다. 뭐지? 아야, 어? 나 뭘 밟아 죽인 거야? 얘네 슬퍼한다. 미안해. 근데 너네 누구니? 죽여. 아니네, 안 죽네. 미안. 호기심이 많은 나를 용서해라. 언제까지가 아마? 다 감은 거 아니야? 아, 이건 내리는 용도군요. 여기 레버가 있고. 저길 어떻게 넘어가? Amazing! 이렇게 넘어가. 아, 뭐야! 체크포인트 완전 싹 개념. 지금이야. 근데 여긴 어떻게 넘어가지? 모른다. 지금 못 가는 건가? 이따가 나중에 저 검은 촉수를 없앨 수 있는 무언가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아닌가? 아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나요, 혹시? 와, 이걸 뒤지네. 아, 그러네. 밑에도 길이 있네. 그래,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걸 못 보다니. 아니, 이런 개같은! 안 돼! 조심해. 어떻게 열어, 이거, 이거. 아, 끝까지 올렸었어야 됐구나. 아이씨. 이대로요? 아이씨. 아,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어? 뭐야. 아, 이걸 아예 밑으로 내려야 되는구나. 내려야 열리네, 이거. 엄마 살려줘. 여기 문을 열고. 이게 뭐냐고. 아까 문이구나.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곡괭이로 부수고. 아, 노르발 목보비로 부숴야 되는군요. 고통을 먹고 당기면. 오우, 오우 마이.
여기서 안 떨어지, 그니까 살 자신 있어? 어, 살. 이걸 당겨. 아, 길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만든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이쪽을 좀 둘러봅시다. 아까 오른쪽을 못 봤었잖아요. 아 여기 보통 두 개 있는 거네. 뭐야? 곡괭이가 사용 가능한데? 여기 뭐가 있나봐요. 뭐야? 보통 하나? 이게 끝이 아닌데? 여기 문이 있는데? 아, fuck! 여기 올라가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말뚝을 빼서 만들어놓은 길이 있지, 그치? 이거 타고 올라가면? 어, 뭐야? 누구? 우린 여행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전엔 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여행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고는 여기에 데려다 놨죠. 그래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버리고 간 거 아닐까? 깨트리기.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올라갈 수 없으니 이걸로 갑시다. 곡괭이 똥 땅 땡. 여기 밀 수 있다. 아 우리가 저번에 봤던 바로 그 문이 여기로 통하는 문이로군. 알겠어 알겠어. 그쵸, 엘리베이터 타고 맨 위로 왔을 때 장소가 바로 여기고. 여기도 뭐가 있네요.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고통이로구나. 뭐지? 곡괭이질을 앞으로 했는데 뒤로 타격 판정이 했네? 계속 올라갑시다. 오, 여긴 어디야? 어? 계속 찾아다니는 여우다. 여우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네요. 뒤에 배경 뭐야? 완전 예뻐. 색깔 봐. 여우가 길을 안내해주는 건가? 도전과제를 달성함. 분수. 왓? 어? 순수한 인간이다. 근데 기사한테 전부 다 죽었던 거 아니었어? 오, 순수한 인간이 되면 키가 커지는군요. 저도 앞으로 순수하게 살겠습니다.
해? 어? 어? 뭐야? 어? 순수한 인간이 오염되고 있는데? 어?